아크라시아에 처음 방문해주신 모험가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아크라시아를 처음 여행하는 모험가님들을 위한 안내서이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모험가님의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 모험가님께서 아크라시아에서 이용하시게 될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퀘스트 가이드. 퀘스트는 게임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퀘스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퀘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퀘스트 UI는 화면 우측에 미니맵 하단에 위치한 미니 정보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를 누르면 나타나는 퀘스트 저널에서 원하는 퀘스트를 골라 미니 정보창에 띄우거나 없애고 미니 정보창을 접거나 펼칠 수도 있답니다. 퀘스트를 어디서 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니 정보창에서 퀘스트 명칭 우측에 위치한 나침반 표시를 클릭하면 해당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한 위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맵이나 월드맵에서도 진행 중인 퀘스트가 있을 경우에 퀘스트 진행 중 아이콘이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월드맵 미니맵 가이드. 이렇게 미니맵과 월드맵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월드맵과 미니맵이 어떤 정보를 주는지 알아볼까요? 월드맵은 뭐고 미니맵은 뭔가요? M을 누르면 나타나는 커다란 지도는 월드맵으로 아크라시아 전역의 지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니맵은 화면 우측 상단에서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표시된답니다. 한 가지 더! 월드맵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더 넓은 범위 지도로 이동할 수 있고 위 검색창에서 원하는 NPC, 지역, 섬 이름, 구조물 등을 검색할 수도 있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 섬이라면 해양 지도에서 섬 내부의 지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월드맵에 출항 준비 버튼을 통해 바로 항구로 출항할 수도 있고 항구에서 스퀘어 홀 버튼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미니맵과 월드맵은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나요? 좀 더 편리한 지도가 필요해요. 탭키를 누르면 좁은 던전이나 현재 위치한 지역을 확장 미니맵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누른 채 지도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는 위치에 두고 편히 확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 친구한테 여기로 오라고 제 위치를 공유하고 싶어요. 귓속말 또는 대화 중인 친구에게 원하는 위치를 공유하고 싶다면 월드맵의 목적지 공유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목적지 공유 기능을 누르고 마우스 왼쪽으로 지도에 원하는 위치를 표시. 해당 핀 위에서 Shift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을 통해 채팅창에 원하는 위치를 태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플레이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핑이 있다던데 카오스 던전이나 가디언 토벌과 같은 콘텐츠 플레이 중에 사용 가능한 스마트 핑을 활용해 보세요. 원하는 곳에서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왼쪽을 누른 채 원하는 핑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파티원들과 간단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탭을 누르면 노출되는 확장 미니맵 위에서도 스마트 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편리한 이동수단 가이드. 다음으로는 아크라시아를 좀 더 편히 여행하기 위한 다양한 이동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스퀘어 홀이 무엇인가요? 스퀘어 홀은 동일한 대륙 내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각각의 스퀘어 홀은 캐릭터가 처음 지역에 방문하였을 때 직접 활성화를 시킨 후 계속해서 활용 가능하니 스퀘어 홀 활성화 꼭 잊지 마세요. 다른 대륙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죠? 다른 대륙으로 가는 방법은 전기선 탑승과 항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선은 각 대도시의 항구에서 전기선 승선 NPC를 통해 탑승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에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항해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항해를 통해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만 항해를 할 때에는 위험 해역을 조심 또 조심! 선박의 종류나 내성 수치에 따라 각 위험 해역을 견디는 정도가 다르니 위험 해역은 되도록 피해서 가는 것이 좋겠죠? 특히 배가 난파될 경우에는 섬에 입장할 수 없고 작살 던지기와 같은 스킬 사용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항구에서 선박 수리 후 이용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lt 플러스 W로 이용할 수 있는 비프로스트 기능을 통해 원하는 위치를 비프로스트로 저장하고 한 번에 해당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크라시아를 누비며 비프로스트 열쇠를 획득해 최대 3개까지 비프로스트 슬롯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베아트리스의 축복이나 PC방 접속 혜택으로 추가 슬롯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 귀환의 노래를 통해 지정해놓은 대도시로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대도시에 위치한 귀환의 석상을 통해 해당 대도시를 귀환지로 설정하고 FE 악보창에서 귀환의 노래를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귀환지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탈출하고 싶어요. 던전을 탈출하거나 가디언 토벌 후 원정대 영지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탈출의 노래를 사용해야 해요. FE 악보창을 열어 탈출의 노래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악보를 드래그하여 하단 퀵슬롯에 등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탈출의 노래의 재사용 대기 시간은 단 1분. 재사용 대기 시간 중 급히 탈출해야 할 경우에는 슬래시 탈출 명령어를 사용해 가까운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슬래시 탈출 명령어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20분이니 정말 급한 상황에서 사용해 주세요. 탈 것과 펫 가이드. 탈 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탈 것은 아크라시아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험의 동반자로 레온하트에서 단서를 찾아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탈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퀘스트 보상이나 이벤트, 상점에서 다양한 탈 것을 획득 구매할 수 있답니다. 획득한 탈 것은 탈 것 보관함에서 아이콘을 드래그하여 퀵슬롯에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한 키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펫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모험가님의 곁을 지켜줄 펫은 가이드 펫과의 만남 퀘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멋진 펫들은 이벤트나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모험가님에게 어울리는 펫들을 살펴보세요. 펫이 가진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고 싶어요. 펫 보관함을 열어보면 펫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이템 자동 획득은 기본! 크리스탈 구매를 통해 캐릭터의 전투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펫 효과와 편리한 펫 기능을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펫 기능을 사용하면 원격으로 수리, 창고, 거래소, 우편, 생활도구 수리, 보석 장착, 보석 효과 변환, 펫 소지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펫 기능은 던전 내부나 항해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우편 시스템 가이드. 우편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편을 통해 같은 서버의 모험가들에게 소식을 전해보세요. 우편은 일반 우편, 특급 우편으로 나눠지며 일반 우편은 우편 NPC 또는 펫 기능의 원격 우편 기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급 우편은 상단 알림 UI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석, 핫타임 이벤트 보상 수령, 시스템 우편 등은 특급 우편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일반 우편과 특급 우편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벤토리 사용법 가이드.
아이템의 아이콘과 툴팁이 표시하는 정보가 궁금해요. 모험가님이 단축키 I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의 아이콘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답니다. 만약 모험가님이 장착한 아이템보다 상위 등급이나 레벨의 아이템이 있다면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또한 마우스 커서를 아이템에 올리면 아이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등급과 명칭, 설명과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특성, 공격력, 각인 활성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꼭 맞는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획득한 아이템을 처분하는 방법에는 크게 거래, 판매, 파괴, 분해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은 유저 간의 우편 또는 경매장을 활용하여 거래가 가능하며 일정량의 폐온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은 맵에 위치한 잡화 상인 또는 물약 상인과 같은 상인 NPC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괴가 가능한 아이템은 인벤토리 창 밖으로 드래그하여 바로 파괴할 수 있으며 분해가 가능한 아이템은 인벤토리 창에 분해 아이콘을 눌러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이콘에 시계 모양이 표시된 아이템은 사용 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꼭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소지품 창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소지품 창은 크게 아이템 분해, 보석 합성, 그리고 아이템의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능이 있답니다. 특히 아이템 분해 기능 중에는 자동 분해 조건을 설정하고 아이템 획득 시 자동으로 분해해주는 시스템도 추가되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플레이하며 획득한 보석은 보석 합성 기능을 통해 한 번에 상위 레벨 보석으로 합성할 수 있답니다. 아이템 위에서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채팅창에 링크, 아이템 사전에서 정보 확인, 아이템 잠금, 아이템 나누기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Alt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으로 여러 개의 아이템을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캐릭터와 원정대 가이드. 원정대란 무엇인가요? 한 서버 내에서 캐릭터를 공유하는 단위를 말하며 원정대 내에서는 원정대 레벨이나 특정 아이템, 콘텐츠 등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원정대가 함께 공유하는 건 무엇이 있나요? 원정대는 모험에서 모코코, 거인의 심장, 에포나 평판 등 다양한 수집형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이 밖에도 원정대 창고를 통해 원정대 귀속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도 공유가 가능한데요. 창고지기 NPC나 펫 기능을 통해 창고를 열고 보관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드래그 또는 인벤토리에서 Alt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원정대 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단, 캐릭터에 귀속된 아이템이나 퀘스트 아이템은 원정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원정대 레벨은 무엇인가요? 로스트아크에는 세 가지의 레벨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전투 레벨, 생활 레벨, 원정대 레벨입니다. 전투 레벨은 캐릭터 성장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장 시마다 클래스에 따른 기본 특성과 추가 스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생활 레벨은 식물 채집이나 낚시, 수렵, 채광 등 생활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높아진답니다. 마지막으로 원정대 레벨은 원정대 경험치에 따라 레벨이 상승하며 일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원정대 메뉴에서 보상받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원정대 경험치는 수집형 콘텐츠, 업적, 토벌, 큐브, 보스러시 등 각종 콘텐츠를 플레이하며 획득이 가능하며 서브 캐릭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원정대 레벨을 더욱 빠르게 올릴 수 있답니다. 서버 통합 시스템 가이드. 서버 통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나요?
거래소와 매칭 시스템의 경우 전 서버 통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래소는 게임 메뉴의 거래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서버 통합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카오스 던전, 어비스 던전, 어비스 레이드 등 다양한 전투 콘텐츠의 경우 매칭 신청과 파티 모집을 통해 다른 서버의 모험가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며 만날 수 있는 아크 던전의 경우에도 매칭하여 다른 모험가들과 함께 클리어할 수도 있지만 입장하기를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도전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퀘스트나 맵, 인벤토리 등 기본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로스트 아크만의 편리한 기능이 많답니다. 수많은 도전과 모험을 앞둔 모험가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험가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